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멕시코의 문을 연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답니다.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매장으로 최소 하루부터 최대 수개월 동안 문을 열고 시내 번화한 곳에 설치되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월드 투어가 열리는 도시에서 운영되던 투어 팝업스토어와 달리 공연이 없는 곳에서는 하우스 오브 B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BTS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데 이어서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지난 12월 13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플라자 카루소에 하우스 오브 BTS가 문을 열었는데요. 12월 13일 하우스 오브 BTS가 문을 열자마자 멕시코 전 지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팬들로 매장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줄서 기다리던 팬들은 입장 순서가 되자마자 곧바로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굿즈와 체험 공간들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하우스 오브 BTS에서는 티셔츠, 인형, 가방, 모자, 베개 등 굿즈뿐만 아니라 뮤비와 체험 쇼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굿즈는 5,000원부터 20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고 방탄 멤버의 얼굴이 들어간 인형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팬들은 굿즈를 구입하느라 이번 크리스마스에 쓸 용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포바와 밀레니오 등 멕시코 현지 매체들도 하우스 오브 BTS의 멕시코 오픈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2만 명의 팬들이 하우스 오브 BTS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하우스 오브 BTS가 설치된 중남미 지역의 방탄에 대한 인기가 정말 엄청난 것 같네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